그럼 제1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에너지 화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여러 다양한 바이오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 세계의 지금 에너지 현황이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라는 이제 권위 있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어떤가? 이제 여러 이제 대륙별 OECD 국가 뭐 대륙별로도 나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뿐만 아니고 2040년까지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컬럼을 보시면은 이 OECD 이제 국가가 있죠. 미국, 아메리카 하면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 또 아시아, 우리나라도 이제 오래전에 OECD 국가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non OECD 국가가 이제 여기 또 있죠. OECD 국가 안에 있는 건뭐 유럽에도 있고 유라시아도 있고 또 아시아도 여러 또 중동,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대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단 단위는 쿼드릴리언 BTU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BTU는 이게 이제 익숙하지는 않지만은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브리티시 더멀 유닛이라고 해서 영국이 산업혁명 때 그때 이제 그쪽에서 이런 단위를 썼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1 BTU 하면은 1 디그리 온도, 근데 이제 파렌하이트 온도로 1도를 올리는데 이제 물 1파운드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요즘 SI 단위로 한번 바꿔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1 BTU는 얼마냐? 1055 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 BTU는 약 대략적으로 1킬로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정확히 계산할 때는 요 값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쿼드릴리언 하면은 이게 10의 15승 이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10의 15승은 얼마죠? 테라죠, 테라. 근데 이때는 이 세계에서는 이제 쿼드릴리언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쿼드릴리언 BTU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현재 2020년이죠. 이제 OECD 국가의 전체의 그 에너지 소비량이 254 곱하기 10의 15승 이제 BTU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중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거의 미국입니다. 유럽, 아시아 있고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은 이게 점점점 증가하겠죠. 지금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감소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매년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약 0.6% 지금 뭐 대략 비슷한데, 그래서 non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지금 막 개발을 막 하고 있으니까 훨씬 증가 속도가 이제 빠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OECD 국가의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 그죠? 2020년 한번 보시면은 254, 뭐 물론 예상치입니다. non OECD 국가는 375, 비록 이제 뭐죠?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는 아니지만은 워낙 그 나라가 많다 보니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29 전체 총 합의가 답이 되고 꾸준히 증가해서 그래서 매년 증가 이제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 한1.4% 이제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세울 때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인데, 여러분 바이오 에너지 화학할 때 이제 계산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계산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컨섬션 레이트 있죠, 레이트. 전체 양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파워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전력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2012년에 549 쿼드릴리언 BTU 있어요. 이걸 갖다 한번 파워로 한번 계산해 보면 말이죠.
1년에 이제 이 정도 에너지를 쓰니까 이게 이제 SI 단위로 줄로 바꾸면은 여기다가 105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79 곱하기 10에 20승 줄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대요. 레이트는 SI 기본 단위는 초죠, 초. 시간호를 1년을 초로 이제 환산해서 이제 바꾸면은 1.84 곱하기 10에 13승 줄퍼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단위가 크니까 접두어를 붙여서 1.84 곱하기 10에 13승 와트고 줄퍼 세컨드의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이것도 18.4 테라 와트다. 다 아신 대로 테라는 10에 12승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006년에 약간 오래 얘기는 했지만은 PNAS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미국의 이제 미국의 어디죠? 내셔널 사이언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제 발행하는 이제 잡지가 되는데 Proceeding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이렇게 약자가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논문을 발표하면은 아주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Solar Opportunity라고 이제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리뷰 논문에 비슷한 건데 그럼 태양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주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합니다. 솔라 에너지로 방출하죠. 포톤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도 이제 그 에너지 이제 격태를 보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이용하면은 어떨 것이냐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매 시간마다 지구 표면에 입사되는 태양빛은 에너지로 치면 4.3 곱하기 10에 20승 줄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에너지 소비량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말이죠. 태양 에너지가 1.35시간 동안 이게 입사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지구상에서 전 인류가 소모하고 있는, 1년 동안 소모하고 있는 에너지와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4.3 곱하기 1.35 한번 여러분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이거는 시간당입니다. 1.35 시간. 대략 5.8 곱하기 10에 20 정도 이제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만 우리가 100% 활용하게 되면은, 이게 1년 동안에 쓸 에너지가 1.35 시간에 이 정도만 아주 짧은 시간에 오는 태양 에너지를 다 합하면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태양 에너지, 빛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연구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태양빛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태양빛을 그 열로다가 우리가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더운 여름날 태양빛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그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용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열은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가장 그 한, 저, 유용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electricity.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냐, 0.1% 그 미만이 이제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정도밖에 우리가 활용할 수 못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이 강좌의 주제인 이 바이오매스 있죠. 그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면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전기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1.5% 그 미만이 돼서 어쨌든 태양 에너지보다 활용률은 더 높게 되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캡처, 그러니까 수확을 해죠. 수확. 하비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형태로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걸 열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이제 뭘로도 바꿀 수 있죠.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꾼 것을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돼요. 전 세계는 그렇고 이제 국내 에너지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보시면요, 2012년 데이터인데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에너지 소비 여기 보니까 단위는 100만 TOE, 여기 보니까 Tonnage of Oil Equivalen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5일로 이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것인데요. 1위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에너지 소비량은 중국이 됩니다. 중국이 개발을 지금 막 하면서 엄청나게 경제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좀 둔화가 됐지만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가 많습니다. 13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전체 국가별로 치면은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인도, 인도도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고.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8위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죠. 항상 우리나라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다양한 에너지가 있겠지만 석유 소비량을 보면요,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중국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아직까지 석유보다는 뭐 석탄도 있고 또 뭐 저 나무도 해서 태우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석유 소비량만 봐도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그냥 8위에서 이제 9위 뭐 이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력 소비량을 이제 보면은 역시 이제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제일 전체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우리나라도 8위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에너지 강국이라고 해야 될지 에너지 뭐랄까요 강소비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15년 자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 에너지 하면 여러분 뭡니까 에너지? 이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하면은 다 이제 석유예요, 석유. 그죠? 석탄도 있지만은 요즘은 이제 석탄은 별로 이렇게 쓰지가 않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연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연탄가스 사고도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전부 다 이제 석유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석하게도 국내 이제 석탄은 뭐 좀 생산이 많이 되지만은 석유는 생산이 뭐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게 국내 총 수입액이 한번 가장 최근 2013년 보면은 이게 100만 달러거든요. 이게 100만, 1000만, 5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죠? 이 정도로 이제 5000억 불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1조 클럽에 가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수출과 수입이 각각 5000억 불이 넘을 때 합하면 이제 1조가 넘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에너지 수입액을 한번 보시면요. 원유 제품 수입액을 얼마인가 보세요. 이게 약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그죠? 1000억.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국제 원유 가격에 따라서 이게 변동폭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원으로 치면은 100조 원이 넘어요. 100조 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금년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조 원 넘죠. 그래서 너무 정부에서 너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뭐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요 당시만 해도 이제 전체 수입액에 전부 다 그냥 순수하게 원유만 수입하는 것이 이 정도가 이제 됩니다.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을 이렇게 수입하는 경우도 뭐 있죠. 이제 그래요. 석탄도 물론 수입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석탄도 많이 있지만은 되게 이제 수입해서 쓰죠. 화력발전 되게 석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 대비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여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약 33.1%가 됩니다. 그죠? 총 수입액이 이 정도 되고요. 총 에너지 수입액은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약 33.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국제 원유 가격이 막 오를 때, 지금은 원유 가격이 막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때 원유 가격이 막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 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원유 가격이 그렇게 넘으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다행히 원유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기름 넣을 때도 그렇게 많은 부담은 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원유 가격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이제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95.8%를 수입에 의존한다. 그죠? 뭐 나머지 약
한 뭐, 4%는 뭐냐? 뭐 우리나라 자체 에너지가 있긴 있죠, 그죠? 예, 그런 거요. 전체 이 국가 수입액 중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가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에너지 생산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있는데요. 석탄, LNG, liquefied natural gas입니다. 그죠?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는 거,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신재생, 그죠? 한번 보시면요. 뭐 단위는 천, TOE, 그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석탄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가 이렇게 됩니다. 45,442 곱하기 1000 TO인데 석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석유는 원유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다 수입하기 때문에 100%. 이제 참 다행히 이게 원자력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 정부의 원자력 그 시책은 없애자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막대한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엄청난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원자력 발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생산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뭐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저 에너지 생산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량을 한번 보겠어요. 발전량. 그죠? 아까 그것은 뭐꼭 석탄을 발전하는 데 쓴다고는 볼수 없으니까 한번 발전량을 한번 보면 이것도 수력, 기력, 복합, 뭐 내연력, 원자력, 뭐 신재생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여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신재생 요 비율입니다. 전체가 517.8, 그죠? 15 킬로와트. 근데 원자력이 차지하는 건 30%가 돼요.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 더 높습니다. 많은 나라가 탈원전했다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가 사실은 그걸 이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뭐 여러 신재생 에너지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저도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이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이제 대체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얼마냐?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걸로 이제 생각합니다. 여기서 기력 발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가 이제 수증기 할때 그런 기자가 돼요. 연료를 전소하여 발생한 열로 고온 고압이 수증기를 만들어 증기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한번 아주 간단한 교과서에 나오는 한번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원자력은 뭐 예의지만은 원자력이 그 사람이 기피 하는 것은 방사성 이제 폐기물이죠.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그 다른 거저 보니까 뭐 석유나 석탄은 공기 중에 이제 CO2를 방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보시면은 한번 CO2 한번 이 농도의 증가물을 한번 증가분을 보겠습니다. 1956년 전부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CO2 농도가 측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측정하느냐? 주로 하와이 마우나로아라는 이 그런 섬이 있어요. 이게 아주 깨끗한 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측정소가 이제 있죠, 그죠? 이 화력발전소 옆에서 아니면은 서울 시내에서 CO2 농도 측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엄청나게 높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자동차 막 그죠? CO2 많이 이게 배출되니까 안 돼요. 이게 이제 전체 지구를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지구는 대기가 순환하니까 이렇게 CO2 발전소도 없고 이제 이런 데서 측정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측정한 사람이 킬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킬링 커브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커브고 이 사람이 평생을 CO2 농도 정확히 측정하는데 이제 헌신을 했어요.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패턴을 봅니다. 쭉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지금 어떻죠? 2020년? 작년? 지금 드디어 CO2 농도가 400ppm이 넘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패턴을 보시면은 이게 쭉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왜 오실레이션을 하느냐?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CO2 농도가 낮아졌다가 이제 겨울철 되면 올라갑니다. 이런 패턴이 쭉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2015년에 400ppm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이제 되고 이제 있습니다.